본 실험은 동기 전동기의 전부와 특성과 탈출 토크를 알아보는 실험으로, 여기로는 동기 전동기, 삼상 전력계, 전기 동력계, 직류 전압 전류계, 교류 전압 전류계, 속도계를 사용합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고정자 건선은 가변 208V 단자에, 회전자 건선은 고정 120V 교류 단자에 결선하고, 전기 동력계와 전동기는 커플링합니다. 동기 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최소로 걸어주기 위해 전기 동력계의 토크 조절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동기 전동기의 계좌 전류도 최소로 하기 위해 계좌 저항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전원을 켠후 전압계에 208V가 되도록 신속히 조절하고, 이때 전동기는 회전을 합니다. 스위치를 닫고 동기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조절하면서 전기 동력계의 토크 조절기를 회전시키며 전부와 토크가 9가 될 때까지 토크를 증가시킵니다. 이때의 역률은 1에 해당되고, 여기서 각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를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다음 계좌 전류를 그대로 두고 전기 동력계의 토크 조절기를 회전시켜서 전동기가 동기화를 잃을 때, 즉 동기 이탈이 될 때의 토크를 측정하고 전원을 끕니다.